네,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. 전통시장에서 쓰는 돈의 소득 공제율을 80%까지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과 숙박 쿠폰도 늘려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올해 가격이 오른 과일이나 수산물 등 주요 추석 성수품도 시장에 대량으로 풀 방침입니다.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.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은 폭염 탓에 급격히 가격이 오른 채소에 선뜻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.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도 큰 걱정입니다. 야채, 과일이 너무 비싸요. 어쨌든 조금은 먹어야 되니까 조금씩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상인들도 뚝 끊긴 손님 발걸음에 한숨만 깊어집니다. 물가 자체가 너무 올랐고, 그런데 또 날씨도 너무 더웠었기도 하지만 그 경기 자체가 지금 너무 다운이 돼 있어요. 고객들이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많이 소비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.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도 돕고 명절 장바구니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의 소득공제율을 40%에서 80%로 두 배 높여주기로 했습니다.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여기 전통시장을 애용하고 있어요. 만약에 그 소득공제에 그게 적용이 된다면 저한테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성수품 공급도 대폭 늘렸습니다. 배추와 물을 1만 2천 톤, 사과와 배는 평소 대비 3배 공급하고 소, 돼지고기와 수산물도 물량을 늘려 물가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.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60% 할인토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 쿠폰 50만 장을 배포하고 동행 축제 등 매월 세일 이벤트를 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.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.